네, 안녕하세요. 최윤입니다. 간밤 증시 상황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보합권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등락을 반복하면서 FOMC를 앞두고 관망 기조 이어졌는데요. 내리는 업종이 오르는 업종보다 더 많은 장이었습니다. 간밤 증시에서는 커뮤니케이션 업종 그리고 에너지 업종이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어떤 종목들이 움직였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테슬라입니다. 네, 테슬라는 이 간밤 증시에서는 부정적인 이슈에 좀 집중을 하는 분위기였는데요. 테슬라를 이끄는 수장이죠. 앨런 머스크의 동생이 이 테슬라의 주식을 팔아서 하루 만에 시세 차익을 80억 원 넘게 취득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당연 시장의 이 투심은 얼어붙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테슬라 3% 가까운 급락세를 보이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또 이 미국에서 투자은행 로스캐피털이 이 테슬라의 주가는 $150가 딱이다라는 부정적인 뉴스도 있었습니다. 현재 인도 시장 진출과 중국 판매 호실적으로는 지금 주가를 따라가기는 부족하다라는 의견을 내놓았는데요. 현재 주가를 정당화하려면 더 많은 것을 보여줘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이번 주 들어서 테슬라 판매 실적을 호조를 이뤘다라는 소식이 있었지만 이번 주 후반으로 갈수록 오히려 시장은 테슬라의 부정적인 이슈에 집중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승한 종목인데요. 바로 카니발입니다. 크루즈 종목이죠. 카니발은 1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1분기 손실이 확대됐음에도 불구하고 현금을 덜 소진했다라는 긍정적인 뉴스에 시장은 반응을 했습니다. 향후 운항할 크루즈의 예약이 4분기 대비해서 90% 이상 증가했다라는 소식은 앞으로 이 실적 기대감을 높이면서 상승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특히나 이 카니발의 경우에는 2021년 들어서 수익률이 38%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어제도 시장이 빠질 때 항공업종, 크루즈업종은 계속해서 상승 흐름 이어오고 있는데 이 부분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이엇 블록체인입니다. 서학개미가 가장 많이 담은 종목 1위에 이름을 올린 종목이 바로 이 라이엇 블록체인인데요. 이 비트코인이 급락하면서 동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라이엇 블록체인은 10% 넘는 급락으로 간밤 증시를 마감을 했습니다. 라이엇 블록체인은 뉴욕주에서만 15,000대 정도의 비트코인 채굴기를 운영하는 회사인데요. 최근 외신에서는 이 비트코인의 시세의 급등과 급락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상관없이 계속해서 급등과 급락이 반복하고 있는데 이는 진행 중인 계약권이 있음을 시사한다라는 분석 기사를 내놓았습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니오입니다. 니오 역시나 마찬가지로 7% 넘는 급락으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이 차량용 반도체 부족 현상에 이 니오는 급락으로 거래를 마감했는데요. 이 BYD 도전에도 1분기에는 깜짝 실적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고전 중인데요. 최근 들어서 시장은 니오의 부정적인 이슈에만 집중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네, 이렇게 4가지 업종 살펴봤습니다. 종목 살펴봤습니다.